해외에서 논란 중인 문제.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사우루스니?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닌가요?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역시 공룡 전문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목은 넥타이를 낸 다음에 여기다 매는 것이 맞을까? 여기다 매는 게 맞을까? 이가 맞지. 이래다가 넥타이라는 건 여기 그 넥타이 뒷 부분은 뭐 몸으로 치는 거야? 뭐야? 이가 맞지. 이가. 이거 브라키오사우루스 넥타이 멜때 1번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특. 빨대 구멍은 한 개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야.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말로. 빨대 구멍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응? 빨대 구멍이 한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로 보는 거죠. 예. 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 매는 부분이, 바로 얼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주, 근시안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1번이라고 계속 우기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에 뭐 혹시라도 회사 출근할 때 되면은 넥타이를 여기다 턱 주걸이에다 매세요. 예. 넥타이를 턱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묶어갖고 고무줄로 묶어갖고 넥타이를 여기다 매고 이렇게 다니세요. 예. 아시겠죠? 말 같잖은 소리 하세요. 예. 현재 자강두천이라는 김호중 팬과 BTS 팬. BTS 슈가가 얼마 전에 저 음주운전을 했었죠. 그, 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가, 질주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좀 그, 증폭시키는 것 같으니까, 죄질을. 아무튼 뭐 음주운전을 좀 하다가, 예, 자빠졌고, 뭐, 기획사에서 여러 어떤, 이제, 좀, 비난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간의 거짓말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서 더 뭔가 좀 이렇게 상황이 점입 가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고, 예, 그 사과문도 조금 석연찮은 부분들이 좀 있고, 예. 아무튼 뭐 잘못을 안 해야 되는 게뭐 문제겠지만은 그 이후에 뭔가 인정하고 자숙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튼, 자, 이 최근에 김호중, 그리고 BTS 슈가, 유튜브인가요? 어딘가요? 저 BTS 팬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아리스, 국민가수 김호중 팬이라서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고작 젊은 나이에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를 이렇게 헐뜯다니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은 가수님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아유, 이게 좀 팬들끼리도 그런 게 있네요. 팬들끼리도, 야, 너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 아무튼 잘 버티고, 우리가 또 추앙하는 이 대상들이 앞으로 더 빛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자고. 화이팅! 뭐 이런 거야. 예. 근데, 아니, 근데 슈가와 김호중은 다르죠.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어디 어깨에 손을 얹어? 어디 어깨에 손을 얹어? 룸빵 가다가 그차 직접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고 도망가고 뺑소니에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어딜 지금 어깨 손을 얹어? 우리 슈가랑 같은 급이라고 봐? 아니, 어쨌건 음주운전은 같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음주운전 사실만 본다면 슈가 씨는 음주운전이지만 저희 호중님은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 야, 이게 약 올리네. 슈가 씨는 음주운전 인정하셨죠? 저희 호중 씨는 음주운전 안 했는데요. 이렇게 가버리네.
가슴이 웅장해진다. 김호중을 BTS급으로 올려치려는 권모술수와 그걸 알고 어디다 비교하냐는 방어와 안 받아주니 팩폭 갈겨버리는 스샷 하나의 인생사가 똑딱 있네. 이야. 그러네. 웅장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사랑의 하추핑이 뭐야? 하추핑이 뭐야 이게? 뭔데 계속 하추핑이라는 이름이 올라오는 거야? 하추핑? 난 뭐 먹거리인 줄 알았어. 하추핑 후기 막 이런 게 올라오길래 뭐 먹거리인가? 뭐 이랬는데 저거 이번에 맘스터치랑 콜라보하던데. 이 뭐 캐릭터야? 얘는 뭐 망아지야? 뭐지 얘는? 뭐 양인가? 안녕하세요. 이동진 영화평론가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사랑의 하추핑 부탁드립니다. 제가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러 갔다 혹시라도 눈물바다로 못 일어날까봐. 나도 좀 살자. 하추핑. 이름만 애들 영화지 영상 퀄리티 십상타치 뮤지컬 그 자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야. 하추핑 영화관에서 꼭 봐야 돼. 뭔 바이럴이야. 인터넷 이슈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유튜브도 지금 안 들어가죠.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프리카 먹방 근황. 오 진짜 아프리카네? 뭘 먹는 거야? 뭐야 저게? 뭐 소와 액 같은 건가? 뭐야 이게? 위. 아우 근데 좀 아우 야 못 보겠다. 아유 뭔데 이게 내장. 내장 이거 배설물이면 냄새 나갖고 못 먹지. 이건 내가 봐 내장 똥이 아니고 그냥 위야. 위 같아 위. 되게 녹진한 맛 나는 뭔가겠지. 이거 똥 냄새나는데 똥을 먹겠냐 아무리 그래도. 배설물 아니야 이거. 아, 풀 위에서 녹은 잔해물이라고. 아, 똥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똥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저기까지 안 장까지 안 가면은 괜찮은 거야. 막 그렇게 더럽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 난 저거. 예. 마지막으로 자료 딱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더 인플루언서? 이거 그 저기 오킹님 나온 거잖아. 아 벌써 최종 우승까지 다 나왔어? 이게 목에 뭘 차고 있는 거야?
배틀로얄 목걸이 같은 거야. 아, 상금 베네핏 같은 거. 야, 이거 최종 우승자가 오킹님으로 이미 그 스포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 넷플릭스 PD분은 진짜 아이고야. 그니까 식욕이 똑 떨어졌겠다. 저거 엄청 어렵게 어렵게 섭외해가지고 다 찍어놨는데 우승자가 세상에 저 논란이 있어버려갖고. 결국 이 방송이 크게 편집 없이 틀어지는, 편집 없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저 방송이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좀 민심의 어떤 그 변동은 있었나? 내가 저걸 못 봐갖고 모르겠네. 좀 있어, 그래도. 아이, 그럼 됐지. 고소했던 게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시청자들이 좀 실망했던 이유가 위너즈 코인 관련해 간 그 최승정이란 인물한테 나는 속은 거고, 나는 그런 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소를 진행한 이유도 어떤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그 복귀의 명분? 삼을 만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걸 보자. 뭐 이슈왕 내가 최근에 봤거든. 최근 넷플릭스에서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이 1위를 하며 화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잠잠해 있던 유튜버 오킹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마지막 눈물의 사죄 영상의 뜻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후 휴식 중이며 유튜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지만, 그가 유튜버의 삶을 포기하거나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귀할 타이밍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시청자 민심이 바뀌어야 복귀감이 보일 텐데, 오늘까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의 복귀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잘 나갔던 오킹이 나라를 가게 된 이유는 스캠 의혹을 받고 있었던 위너즈 코인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스타트였지만, 아직 위너즈 코인이 사기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는 중립적인 여론도 적지 않았으나, 그는 절대 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을 해놓고는 결국 투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을 기만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버리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더욱 대중적인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오킹의 거짓된 말들을 밝혀낸 인물은 위너즈 코인 실세이자 오킹의 친구였던 최승정. 이 양반 진짜 무섭더라. 와, 그냥 끝까지 그냥 끌어내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데. 예, 최근에 자기한테 들어온 그 고소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난 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킹이 아마 나 고소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게 되거나 뭔가 그런 거를 가지고 복귀의 명분 삼아가지고 나를 고소한 것 같은데, 이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거 또 알리고 그러더라고. 야, 최승정이었고, 최승정은 오킹 관련 이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튜버 오킹의 당시 해명 방송을 들어보면 거짓말을 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 위너즈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며, 최승정이 자신에게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너의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겁이 나서 시청자들에게 거짓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오킹 입장에서 유튜브에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최승정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법적 증거가 명확해야 했고, 그래서 오킹은 최승정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승정의 인스타그램에서 등장했던 내용과도 일치했고, 오킹이 본인 페라리 차량까지 팔아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를 고소했다고 나옵니다. 오킹이 자신이 아끼던 차까지 팔아가면서 법적 고소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이유는 그가 승소를 해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대중적인 민심을 돌려서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던 페라리까지 팔아가면서 고소를 진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 경찰에서 공복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있어가지고 최승정 아저씨가 그 오킹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됐었으면은 어느 정도 그 복귀 명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정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경법이라는 거는 특수경제사범, 이거는 이제 10억이 넘어가야 돼, 투자금이.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들어보니 오킹의 주장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오킹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달리 협박을 통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명 방송 요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요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최진정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이미 최진정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킹이가 저희를 고소했던 내용인 강요 등의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고, 이번에 경찰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친구라고 했고 잃어버린 행동에 이미 너에 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다른 부분은 결국 최승정이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스포일러를 말했다며 홍보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도 모두 그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물론 넷플릭스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 모두 공개된 상황이기는 언급하지 않게 밖에 없었던 해당 프로그램의 위약금 수준은 뉴스 플랫 어떤 한 해가 위약금 그립을 위약금을 감당하기에는 확실히 더러운 측면이 이거는 진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이거 찍고 나서 뭐 한참 뒤에 뭐 그랬으면 상관없겠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네. 이거 우승해 버렸는데. 근데 자기 능력이 특출난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됐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1등 했구만. 더 인플루언서. 예. 재미는 있어요? 별별 사람들 다 나갔다던데. 노잼일 것 같아서 아예 안 본다고. 역대급 찍어버린 오은영의 결혼지옥 못 참는다. 결혼지옥 못 참지. 결혼생각 싹 가시게 만드는 진짜 비혼 조장 프로그램이야. 거의 진짜로 이거랑 저 고딩 엄빠 미쳤지. 이거 진짜 마지막 자료로 가져가겠습니다. 볼게요.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무슨 일 있었을까요? 남편 주장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아내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아내분인데요. 야! 술 핑계로 네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잖아. 나 그게 내 마음의 한이야. 어?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가둔 거 생각 안 해! 혹시 남편분께서 정신병원에 와이프분을 입원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누구, 제가요. 제가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애들 때문에요. 저도 애들 걱정이 들어요. 자, 남편분께서 하는 일은 화물차 운송업. 저 남편이랑 싸우면 거의 대부분 술을 먹고 싸웠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술 먹었었는데 자,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정 안 하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디 가? 어휴. 부부의 언성이 계속 높아지자 옷장에 숨는 아들. 그 와중에 아내분이, 여보세요, 경찰 썼죠? 여기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예? 저희 집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공권력 낭비. 예. 늦은 시간 차고지로 돌아온 남편. 남편의 얘기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술 먹고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이 좀 있긴 하지만 남편도 나빠요. 예전부터 화가 날 때 할 말 못 할 말 구분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아내분은 아내분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 남편분은 아내분을 제외하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내분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저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예? 제가 뭐 애들을 때리기를 해요.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기라도 해요. 뭐래요. 자꾸 제가 대화를 원하는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방 안에 갇혀있고 방문 닫고 자꾸 회피해요. 닫혀있으니까 자꾸 이 남자,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어머니. 잠시만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 때 시어머니랑도 언쟁이 있었는데 그걸 신랑이 녹음해가지고 정신병원 관계자랑 이야기해가지고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던 그때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입원 치료를 결정하셨는지. 아내가 계속 술을 마셔요. 평소보다 행동이 좀 더 가격해지고 이거 알코올 의존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애들 있을 때도 술 마시면은 자꾸 목소리도 높아지고 욕도 하고 그래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죠. 아내는 스스로 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세요?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술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알코올 의존 상태라고 봐야 돼요, 어머니. 자꾸 술 드시면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남편분은 강제 차박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가 화내는 건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성격 때문일까. 자꾸 저를 술 먹게 하고 자꾸 저를 열받게 해요. 달걀 후라이를 식구들이 하나씩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좀 꾸짖었어요. 자기가 먹은 걸 인정 안 하더라고요. 저 그것 때문에 졸라 화났어요. 아니, 어머니 잠시만요. 그럼 달걀 후라이를 식구 수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를 더 먹은 것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거짓말이죠 그건!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야지 안 먹었다 그래요. 마트로 장을 보러 온 가족. 이거 사도 될까? 아 짜증나 씨. 왜 그래 자기? 저기 방금 옆에 지나가던 여자 있었잖아. 여자분 있으면 그냥 네가 지나쳐도 되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버섯을 고르는 척하면서 저 여자 지나가는 순간에 네가 멈춰가지고 저 여자분이 지나가는 그 동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가만히 서서 버섯 고르는 척한 거 아니야? 왜 그래? 난 그냥 버섯 먹고 싶어갖고 사. 왜 그래 자기야? 그때 신경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자분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마트에서 장 보는데 버섯이 있길래 그냥 버섯을 고른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여자들에게 뭐 이렇게 되게 막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외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와이프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은 핑계고 일부러 여자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정신병원을 안 보내요. 저는요, 이거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남편이 저 여성분, 지나간 여성분하고 말 섞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저 여자분 지나갈 때 잠깐 서가지고 정서적 교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캠핑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와이프가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차량용 방향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캠핑 갔을 때 그 차량용 방향제를 리필해가지고 채웠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니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야? 차량용 리필 방향제를 사러 갔다 올 때 여자분이 지나갔대요.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방향제 리필한 거냐고. 저희가 지금은 조금 넓은 집에 살지만 이사 오기 전에 좁은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바로 옆집에 어떤 여성분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 때 와이프가 화나가지고 저한테 욕하거나 좀 폭력적으로 술 먹고 그런 알코올 의존증 그럴 때면은 제가 그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에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고방이 하필이면 그 옆집이랑 가까웠거든요. 구조적으로 말이죠. 옆집에 사는 여성분을 제가 좋아해서 보고 싶어서 그 방으로 간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은영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안에 있든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저 여자랑 지금 정서적으로 교류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텔레파시 몰라? 텔레파시? 텔레파시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아, 너 왜 그래 자기야. 어? 그렇다면 이런 걸 남편의 정신적인 외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와이프분께서는 아내분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기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릴 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남편 차에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 차에 지갑 있는 거를 안 찾아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카드를 다 재발급받았어요. 알표야, 좀 잘린다 이거. 이거 크롬? 크롬 그 CHR치면 나오고 됐다. 제가 다 등록해놨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죠? 야, 뭐야, 에드가드. 됐어. 오케이, 볼게요, 계속. 네. 카드를 재발급. 아니, 잠깐만, 이거. 저기, 화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고쳐놔라, 방송 끝나고. 아, 이거 저 PC라면 돼요. 어딨어? 크롬. 이거 큐베이스에요. 정해드릴게요. 이거다. 응. 안 뜨죠, 그러면? 아따, 방송하기 진짜 짜증난다. 돌리면 안 보이죠, 형님? 돌리면 안 돼요. 다시 돌려주세요. 답답해. 빨리 다음 이야기 보고 싶은데. 역대급. 때문에 멘탈 깨져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오늘 멘탈 깨졌어. 성지의 명곡 망했어. 더 슬픈 게 뭔 줄 아니? 일주일에 컨텐츠 하나 한다고. 일주일에 형 컨텐츠 하나 한다고 힘줘가지고 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오히려 그거 망한 거보다 오슈를 더 사람들이 많이 봐. 힘줘가지고 하는 방송은 오히려 안 되고 그냥 설렁설렁 내가 항상 하던 방송 하잖아? 그럼 더 많이 봐. 1500명 보고 있잖아. 오늘 옷이 너무 재밌어. 후아원이 너무 좋아. 속상하다 이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카드를 다 재발급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외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카드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남편 차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차 안에 있던 거예요. 제가 카드 찾아 잘 달라 지갑 찾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 부탁을 안 들어준 거죠. 제 입장에선 지갑 찾기에는 무심했으면서 낯선 여자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제 넣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은현 선생님, 마트 갈 때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마트에 더 많이 오잖아요? 어묵이 사고 싶어도 그 여자가 지나가고 사도 되잖아요. 근데 꼭 그 틈에 껴가지고 어묵을 사더라니까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머니 말씀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과 텔레파시를 통해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가 나고 그러죠. 제가 오죽하면은 텔레파시 검사 기계까지 있는지 찾아봤다니까요. 어머니,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못 맞춰요. 아무도. 왜 그걸 못 맞추죠? 다른 사람들은 맞추던데. 외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도 모두 한통속인가요? 슬슬 열받는데 소주 없어요 여기? 이렇게 남편 의심하는 형태로만 자꾸 나타난다면 본인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고 예민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라고요, 어머니. 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반드시 그러고 있어라는 것은 망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오은영 선생님, 제가 반박해 볼게요. 여기 물컵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컵을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꾸 이쪽으로 돈다고요. 7시 방향으로 둬야 왼손이 가기 편하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손잡이 방향이 6시 방향으로 온다고요. 이거 보면 남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알겠어요, 어머니. 이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서 몇 명 안 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좀 가엾네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 집안의 CCTV 이어집니다. 역대급 출연자예요, 지금. 자, 아들과 이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 집에서와 달리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아이들. 요즘 뭐 고민 없니? 얘들아? 말 못하겠어. 왜? 겁나서 말도 못하겠어. 엄마한테 혼날까봐 숨 막혀 죽겠어. 애들이 겁이 나서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딸한테도 하루에 몇 번 전화 온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무섭대요. 엄마가 왔습니다. 야, 니들 힘들다며?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보자. 아주 카메라도 돌아가고 아주 뭐 잘, 아주 나를 잘 만났네. 그래, 얘기해봐. 엄마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는 무슨 죄인데? 뭐라고? 우리는 무슨 죄냐고, 엄마. 엄마 무섭단 말이야, 술만 먹으면. 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너 엄마가 아빠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 참다가 살자 하면 어떡할래? 예?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와, 난 진짜 미치겠다. 제 생각은 와이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아빠 편을 들어서 엄마한테 혼이 났었던 딸. 집에서는 어떤 행동양식이 다 있나봐요. 집에서 엄마가 정해놓은 룰이 있고 그 엄마가 정해놓은 룰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아이들.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빠와는 언제나 편안하게 어울리는 아이들. 웃으면서 장난치고 처음 듣는 남편의 행복한 웃음소리. 자, 우리는 딸을 심리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화목하게 좀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다 잘못한 거네요, 그죠? 오은영 선생님? 제가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싫고 엄마가 그렇게 무서우면은 떠나라고, 아빠한테로 가라고. 근데 안 떠나고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애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애들이 저를 선택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누구하고 살 거냐라는 선택을 어린아이한테 하라고 그거를 강요하는 것은 그건 정서적 학대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한 건가요? 네, 저 어린애들한테 엄마랑 아빠랑 둘 중에 누구랑 살 거냐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언제나 본인의 억울함과 속상함에만 초점을 두는 아내. 힘이 좀 빠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상담 내용을 하나도 수긍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빠지네요. 그리고요, 저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절대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말할 참이에요. 아이들의 진심은 뭐겠어요, 어머니? 엄마 아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아내한테 도움이 안 되므로 금주할 것. 치료 받으세요. 텔레파시로 남편분에게 자꾸 정서적 교류한다고 프레임 씌우는 거 전문가로서 저는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치료 받으세요, 어머니. 정신병원 가세요.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와, 야, 이건 약간 조연 증세 아니냐? 이건 좀 조연 증세야. 어떻게 살까? 아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게 발현이 되는 건가? 결혼하기 전에 왜 남편분은 모르셨을까? 후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뭐 결혼 생활 스트레스 때문이라나?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나? 저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신병으로 발현이 될까? 골 때리네. 이미 이혼 결정 났다고? 아, 누구 잘못인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거네. 하도 자주 싸우다 보니까 야,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이거네. 그래가지고 나온 거네.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골 때린다, 골 때려. 야. 이제 3시 23분밖에 안 됐네. 아무튼 오쇼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